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제가 그 미측에서 이 행사 장소까지 올라오는 길이 그 배움의 길이라고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올 때 참 많은 의미를 또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후숭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통일 골든배 반드시 올려줬으면 하고요. 경기도 대회에 나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적경지역으로서 김포가 갖고 있는 그곳에서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김포 학생들이 통일 골든벨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이번에 최우수상을 거둬가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